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또 그 마라의 썬물을 먹게 하고 또 단물도 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디미라는 그도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약속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시키다가 또 30년을 더 유예시켜서 430년 만에 광야로 끌어냅니다. 모세를 지도자 세워서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너희들 애굽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애굽이란 그런 그 저주 바로 마귀왕이죠. 종살이 시키 종살이. 그러니까 병등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병 모든 병을 다 안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끌어내는데 강야를 탁 끌어내놔 놓고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는 열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것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온갖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마귀도 생명을 건드릴 때는 바로도 손을 들고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 짓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 자원에 나온 거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해초리를 들고 막 마귀가 바로가 막 그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들여서 바로를 들여서 자기 백성을 쫓아내는 작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야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열 가지 재앙 하나도 안 내리겠다 그래요. 이제 고생 끝. 아멘. 그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 한마디 딱 듣고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아이고 사랑, 아이고 우리 하나님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아담 제가 유전돼 가지고 단절된 것은 제가 늘 1차 영성하는데 1차 영성은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게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서 화목해 하나님과의 멀어진 것을 화목해 하시는 그게 예수 아담의 범죄가 예수로서 둘째 아담이 해결하신 예수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구원과 치유는 일직선상에 있어요. 아멘. 이꼬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열 가지 재앙을 싹 걷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또 감사함을 하고 거기에 주치지만 머물지 말고 또 신앙이 성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해서 구원 이후에 성장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너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미리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선물로 주시냐? 기쁨을 줘. 기쁨. 예수 믿고 저는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불받고 난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앞일이 안 보여.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술도 먹지, 담배 피지. 직장 갔다 오면은 옥상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와, 내일 또 나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염려가 탁 잡히고, 한시앞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큰 기쁨이 내게 탁 들어왔었어요. 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기도 생활 들어가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비 아까도 뭐 말씀 잘 하셨는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면 쉬워요. 하나님이 창조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된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에 비가시적인 세계 천사 세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천사가 마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무한 그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만 취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취하기 수단으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세워놓고 루시프가 찬양 대상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 피조세계에서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이 싹 들어가기 쉬운 것이 이 우리 피조세계입니다. 그 비가시적인 피조세계에서도 마귀에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전부 다 마귀들이 다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여섯 숫자입니다. 사람은 다섯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숫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 가졌어요. 사람보다 한 숫자 세잖아요. 그건 우리는 마귀 이길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수가 탁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해버리면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만지지도 머리끝 하나 상치 못하게 하신다며? 그런데 마귀에게 하나 없는 것이 다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비슷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역사도 일으키고 하는데 딱 하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비방하고 재주하고 가로막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이고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놨으면 너는 그렇게 해서 내 백성들을 촉진자로 사역해라 하면 우리는 연단받고 마귀가 있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영이 딱 보혜사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능력을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굳이 뭐 마귀하고 싸우고 주여하면 마귀는 아유 이 하나님 백성이네 도망가 뭐 큰일인 거예요. 잘 믿으라 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합니다. 터지다 보면 돌아옵니다. 깨지다 보면 정신 차립니다. 나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가 통전전 영성을 보러 때는 아, 아직 저 사람 좀 더 터지다 보면 일어설 때가 있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비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주시고 그냥 좀 부족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왜 그래 산이 하고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먼저 된 모습으로 좀 인내해 주시고 하, 오늘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 더 목사님께서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인내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타워 별별 목사들이 다 오잖아요. 이거 감당할 자기 구색 맞추려면 안 돼요. 그냥 마음 넓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쭉 많은 종들이 와서 아 저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아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그것을 관과할 수 있어야 큰 방송국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걸 소망 갖고 와요. 지금 시작은 매미 시작은 비약해요. 제가 유튜브 다 우리 방송국 보거든요. 보면은 아, 저 기약이 쓰신 다 기약이 보여. 예, 복음 전하니까 예수 증거하니까 오늘 우리 저 김사무엘 목사님 잘하셨어요. 나 연락하시면서 하려고 열정을 보니까 하, 나도 저를 닮아야지. 자꾸 우리를 열심히 서로 연합하고 이해하고 관과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뭐 내도 부족해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를 또 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혼, 육을 치유해주신 다면 그래서 강성하게 만들어요. 아주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구원받은 걸로 처음에는 기뻐가지고 막 교회 봉사 내 마침 잘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기도 촥 대라 앞에 앉아가 방언이 어르르르르르르르 절제가 안 되니까 새벽에 그 예배들이 뭐야 교육관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기워가지고 입에 아직 성경이 말이지 처음에는 신문지사 댕기다가 비누를 봉지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뒤는 이걸 당당하게 가슴에 딱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 서서히 내가 이렇게 커가는 걸 느껴. 처음에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럽고 제어식이 있어요. 남 부끄러워. 그런데 갈수록 교회를 자꾸 열중하기도 하다 보니까 오, 내도 모르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꾸 내 모습이 성장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 기쁨만 소유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이 기쁨이 또 나면 또 나는 소망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새벽기도 다니고 저녁에도 시간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에 매달리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막 강요 생활을 끌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기쁨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광야를 꼭 그치는데 말씀도 아픈 거 연단이 왔었어요. 재물 다 걷어가고 자식들하고 교회도 아무 이렇게 흩어버리고 여기까지 광야로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좀 제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가지고 내적 치유를 다 경험하고 나면은 내적 영성이 딱 되면요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은 평안합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연단을 다 축복의 반열에 다 끌어들여 모든 게 다 되는 그가 믿음이 딱 들어와요. 믿어라 안 해도 믿어지고 누가 나를 말 요구해도 요구로 안 들리고 누가 나를 질타해도 왜 그러니 왜 그래 사니 오히려 불쌍해 보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많은 게 못했다네. 부러운 것도 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꼭 연단을 감사히 받으시고 구원 이후에 삶이 강건하게 해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피조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요 계획입니다. 아멘. 주거 천국은 이미 우리는 한번 해병대가 이거라더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래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 받은 내 맘 만든다 하나님 내 지옥가 이라 안 해요. 우리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면 한번 다 네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다. 그럼 평생 딱 지금 안 잊어버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딱 지명했는데 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 광야를 보내고 싸움도 붙이고 물질도 뺏어다 줘도 때로는 막 기도를 많이 시켜요. 막 훈련을 막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커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재물도 다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네가 사업담 해봐. 이거 가지고 네가 응? 목회담 해봐. 어? 네 훈련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복음도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성이 충만하면요 절절절절절절 설교가 나가는 거요. 성경 뭐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붙이고 안 해도 성경이 다 예수님 말씀이야. 구약도 예수님 말씀, 신약도 예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비전의 말씀 전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이후 또 연단 받고 나면은 축복이 다 전 앞으로 축복이 막 열리는 게 보이니까 진짜. 아, 기도를 하네. 나라는 막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나 지금 그래서 죽겠어. 왜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에는 딱 목표된 그 이건 오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려면은 확신이 딱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좀 내가 조급하면요 궁핍이 따릅니다. 자원의 말씀 나와요. 27장 5절인가 보면
내가 조급해서 막 하나님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능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을 딱 계획하고 작정해서 복을 주겠다면요. 하나님은 이 마귀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조그마한 거 귀신을 붙였다가 서서히 갈수록 큰 걸 붙여요. 큰 거를 만들려면 대마귀를 붙여가 몇 번을 붙이고 흔들어가지고 단단히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팍팍 주시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 감사하고 그냥 그 훈련의 시력이 엎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자꾸.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왜 계획하신 바 무도야 목사님을 어떻게 큰 방송 뭐 총수로 세우려면 딱 훈련을 해요. 그래서 딱 됐을 때에 커다란 재물도 딱 주면서 왜 그 재물이 100억이 10억 정도로 보여야 됩니다. 푼돈으로 보일 정도 그릇이 돼버려야 돼요. 100억 주면 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다 이러면 하나님 주지도 않지만 빡 주면은 아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찍어 갖다 주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그러시니 무한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일러주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책임도 안 주고 갈 때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도 5일날 선산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 집사님을 갔다 왔습니다. 뭐 돌치하고 잠시 써가고 왔는데 그 영들한테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우리 조상님들 보고 계시지요. 이 사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세요. 나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 아들이 다 나는 세상에 망해 놈인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히 조상 앞에서 저는 말씀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그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꾸 소망 가운데 우리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죠. 꿈이 없는 백성은 우리는 자꾸 소망 오늘부터 내일이 낫고 자꾸 나이는 내가 올해 60 중반인데도 안 늙어 이상하게 나 60 중반 안 봐요. 내가 머리를 좀 까져도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보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막 이래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하게 보이고 넉넉하게 보이고 빛이 바짝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죽도 못 먹고 방에서 아무것도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누나가 보니까 얼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니까 얼굴은 좋다래. 더 좋지. 우리 행정관들이 오빠 왜 얼굴이 좋아?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너무 커 보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첫째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과 이 모든 모습도 외모도 풍성하게 아주 부자로 부요스럽게 만들어 놓고 뭘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나 돈 얻는 거 싫더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가난하기 제일 싫더라니까. 이거 헌금 강요하기도 11조 아 목회 나 그만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너무 막 보따리 싸고 오고 싶고 뭐 들어와서 막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하도 가난에 지쳐가지고 가난이 진짜 싫어요. 목회한다고 해보니까 시체를 못 내가지고 맨날 전전전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 지금은 이제 젊은이 선교로 직장을 가지니까 풍성해요. 내가 하고 금융도 막 열려버리니까 내가 얼마든지 돈도 갖다 쓸 수 있고 아, 이렇게 자유한 걸 왜 엉커리가 앉았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귀신이 나를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나님 탁 터지자고 쫓아버리고 이제 풀어놓는 자가 한마디로 자유롭게 탄입니다. 내적으로 치유가 되면 강해지면요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돈 얻는 거 뭐가 좋습니까? 가난한 게 그렇게 좋습니까? 가난한 게 좋아. 부하 어느 아구리 선지자는 그 자문 30장.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 주세요. 나는 부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아버지 거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 전하고 온 한국교회 어려워 힘들어서 울고불고 엎드려 지하에서 통성 기도하는 목사님들 다 내가 빼기 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저는 짜증나요. 막 목사들 징징거려서 하는 법으로. 저는 이 말 당당합니다. 왜? 그 목사님들은 내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거부를 만들어주세요. 이 방송국도 힘 좀 받으라고. 예? 목사님, 우리 기회의 종들, 개척하는 종들, 신학교 다니는 종들, 선교하는 선교사들, 좀 힘 좀 받으라고. 어차피 들을 거 들어라, 이거지. 내가 너와 지죽을 일도 없고, 율법 아래 갇힌 것도 아니고, 내 자유한 내 옥목사인데, 좀 듣고, 좀 어깨 좀 펴고, 얼굴 좀 반지를 해가 뻣뻣 들고 다니면서 예수 증거하세요.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뭐 잘하라. 어미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역보다도 친밀한 교제와 영광을 받습니다. 사역 열심히 한다, 복음 전한다, 힘들게. 그 네 의지, 나는 네 그렇게 하라 안 했어. 내가 힘 줄 때 하고, 힘 없이 쉬어.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힘들어. 쉬어가면서 해라 하잖아요. 예? 예수님 인격으로 오셔서 참 편안하게, 예? 잘, 관계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모난 사람을 이렇게. 나도 그래서 성격도 바꿔주고 이 주의 종이 강하고 온유하면 닮아갑니다. 모텐스 목사들만 율법주의자 목사 만나면 맨날 정죄를 해요. 그래가 천국을 가겠어? 천국을 무슨 노력에 갑니까? 은혜로 가자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자면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덮어버리니까 어? 왜 은혜냐? 어? 이게 천국이네? 믿어지는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도 없는 거 여업이 그 신앙이에요. 죽으라 꼼 잘 믿으려고 했는데 머리 빡빡 깎고 생일날 뭐 애들 첫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어요. 그냥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깨달은 게 은혜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저 불신자들 다 사랑하신다면 다 일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는 악과 선과 조화와 부조화 가운데 막 기어 섞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세요. 목회자님들은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동전적 영성의 전체를 보세요. 숲을 보시고 나무 골짜기를 보지 말고 큰 하나님. 주간 늘 여기 와서 하려면 저는 리바이벌이 똑같은 그 틀에서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치유, 영성, 경영, 선교. 구원받아 오늘 치유에 나가는 거예요. 치유받고 내적으로 강성해지라는 거예요. 내적 목회자들이 다 상처가 더 많습니다. 목회자들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양들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강박한 게 그냥 쏟아지니까 막 피투성이 돼 보이지 않는 피투성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풍성하고 은혜로우면요 양들이 풍성함을 누려요. 자유로움을 누려요. 2차 전쟁 때요 연합군들이 고아들을 막 불러가지고 빵을 줬어요. 그 숙소를 만들어가 먹이고 재피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면 또 먹을 것을 충분히 줬어요. 줬는데도 아이들이 밥만 안 되고 잠을 자지 않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다 불안해. 이상하네. 이놈들이 먹을 것도 많은데 잠자리도 편한데 왜 잠을 못 자고 불안해야 할까?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의사되는 분이 한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보니까 늘 굶주림에 찌들려가지고 굶주림 또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먹을 걸 양식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게 그 빵을 손에 다 하나씩 쥐어줬어요. 이거는 먹지 말고 갖고 마시라. 아까 밥 먹었으니까 저녁 먹었으니까
이거는 먹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자고 잠을 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준비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일 때거리 걱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어야지요. 아멘. 내일 자고 나면 또 하나님 먹었을 또 준비했다. 목자는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여리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아, 내일은 어디로 가면 더 좋은 꼴이 있겠지. 내일은 우리 목자를 따라가면 더 좋은 꼴이지. 시냇 물이 흐르는 물도 있겠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이. 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진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것을 끌고 그 리더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뭔가 풍성하게 돼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하시고 그럼 하나님 있게 하십니다면 없다고 맨날 증정하면 맨날 없어요. 없어도 다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저는 엄청난 거부가 될 것을 확신해요. 아마 세계를 움직이고 지구를 몇 개를 지어낼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막 흔들고 다니 뭐 외치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응? 이사야 42장이면 들리지도 않고, 응? 그냥 조용조용한데 다 들을 사람 들었어야 하면 오늘 이 방송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많은 영혼이 치유되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길을 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신기입니다. 오늘 지난 6월도 분명히 말하지만 뭐를 신학교를 너무 가르치려 하지 학적으로 이 지식 신학이 되면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능력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걸 가르치고 요즘 이현 목사님과 대립해 보니까 뭘 이 성경 맥찾기 해가지고 성경을 뭐 가르치고 아유 머리 아파 나라 그거 안 들어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 성경 그냥 믿으세요. 지혜 달라면 지혜 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마십니다. 우리 부족한 마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뭐든지 잘해주려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창조도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돼버리고 마귀도 요백이 허락할 때도 다 망가뜨리봐라. 생명은 네, 뭐 네 마음대로 못해. 아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다 망가뜨려도 우리 영혼 구원해. 우리는 치유는 꼭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꼭 치유해가지고 이렇게 싹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릇이 돼가지고 또 경영도 하게 하신다면 경영을 하니까 돈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축복을 많이 받아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묶고 남지 그 혼자 뚫고 그 재물이 우상되면 그거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아멘. 몇백을 빼치는 갖고도 경영을 잘해가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예? 수많은 교회를 살려. 많은 선교사들 지원해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도 중국에 복음 전하는 걸 미련하게 막 그거 예배 드린다고 그 공안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이 그런데 복음이 없는 나라는 저 아프리카들 재물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이야. 여기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면 거기다 뭐 그것을 주면서 배고픔을 달래가면서 눈물을 닦아주가면서 그래서 교회 식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부자다. 이렇게 그리 복음은 뭡니까? 통전적 모든 삶이 풍요해야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지 마세요. 병들지 마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큰 위대한다는 것이 말 잘하는 거 아니요. 내 삶 전체가 풍성하고 풍요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풍성한 그리스도를 우리에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실체적 예수가 내 장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국은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저는 이 교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교 준비해. 옛날에 많이 내 그보다 안에 보면 수한 500, 1000편 정도의 설교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좀 못 써먹어요. 그저 한번 해봐요. 옛날에 다. 이제는 하나님이 실체성,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 적절하게 생명의 말씀, 꼴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변화를 쫙, 이 변화,
이 변화를 잘 타는 말이죠. 이 시대가 지금 뭐 정권이 어떻고 저쪽 해도 하나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진보입니다. 진보를 통해서 뭔가 공격할 때 변화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은 고여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바람을 일으킬 때 새로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변화를 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기류를 타고 응수해야 되하면 주의 종들이 여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게 선지자요. 그것이 목사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여지는 실제적 표현입니다.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신학교 물론 우리 저 영무 집사님 같은 지금 신학 공부해야 돼요. 철저히 바닥에부터 쫙 때로 나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 떨어주는데 그거 다 필요 없네. 왜 나를 오늘도 없는 그냥 따라댕겨라. 그냥 따라댕기다 뭐 가다 보면 강남 간다 이거지. 가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가다 보면 강남 가더라 이거지. 그래 되는 거예요. 뭐 나도 뭐 부족한데 내가 뭐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 근데 받은 만큼 합니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꿈을 비전을 자꾸 펼치면서 여기 많은 종들이 와서 설교를 하게 하세요. 이 재단의 능력이 있습니다면 저는 알아요. 저는 재단의 습음 알아요. 여기저기 북무해서 딱 가보면 딱 미리 이야기해요. 한 번 딱 강단에서 보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 보고 일요일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맞짝 정리하면 잘 부응됩니다. 가르치지도 못해요. 자기 아집이 강을 못해요.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아멘?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바로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물어보면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능력은요. 뱉은 대로 하나님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를 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당당해서요. 저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어요. 딱 보면 시대 상황도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지금 시대는요 이 방송과 선교 최고입니다. 서로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고 물론 집회해서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구제사업이 하면 돼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좀 더 이제는 이 방송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기 이 소리이기 때문에 선포력이 분명하면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여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으시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으시고 환경적으로 치유받으시고 이게 다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마지막에 돈을 딱 보여주세요. 돈. 안 쫓아가도 굴러옵니다. 저는 그래 돈을 옮겨주는 사람이 될 것을 저 소망하고 와요. 뭐 조금 기다려보면 저는 거짓말 못해요. 대한민국 법이 뭐 장난입니까? 법이 뭐 우리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하면 딱 그 뭐 법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딱 코가 났는데 지금 뭐 내가 그 결과에 빠른 거 우리 작업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확신격하게 또 이게 그대로 그 전에 법이 참 내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다 하고 경비받던 이제는 딱 변호사가 딱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이거 딱 돼버리면요. 요보다 더 넓은 집회장 만들어놔두고 이 시스템 갖춰가지고 참 생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비전적이고 생산적인 여기 메시지가 바바바바 나갈 때에 예? 한국을 개혁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부흥 강사들 막 회개 운동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가 막 비전적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리바이벌 자꾸 저는 이 통전장에서 딱 나와 있겠죠. 전단지도 갖다 놨죠. 한번 보시고 딱 보면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큰 틀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시대를 팍 올리는 한 시대를 장악하는 선지자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